카리스마 넘치는 팔방민 모델 박둘섭. 남신 저격에 나선 프리스틴의 결경 시험. We are 프리스틴. 안녕하세요, 프리스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으니까 네.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뭐 이런 류의 고민은 잘 들어준다, 해결도 해준다, 조언해준다. 저희 프리스틴 멤버가 10명이다 보니까 고민 그 각자가 따로 있는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다 들어줘요. 네, 다 들어주는. 야, 결경이 없으면 안 되겠네. 아, 프리스틴에. 네, 그럼요. 야, 네. 잘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좀 부지식해서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답을 주려고 했었어요. 명확한 답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답이 없다라는 맞아요. 걸 알게 맞아. 돼서 답을 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맞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좀 좋죠. 네, 저는 약간 인내에 대한 고민을 아, 전문적으로 인내. 제가 18살인데 제가 9년 동안 인생에 18이야? 반을 연습생으로 보내고 9살 때부터? 네, 올해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진짜 가수가 되고 싶었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나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끼가 넘쳤었구나. 하나, 둘, 셋, 넷.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9살짜리가 눈웃음을 그렇게 쳤어요? 이렇게 나와주신 김에 그러면 신곡 한번 좀 가자, 주세요.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와.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부탁드려요. 가짜 신랑 박살 내고 싶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5월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예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전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약주 드시고 보내셨나 봐요. 고민이 너무 되니까. 7살 연하의 예비 신랑이 7살 연하? 7살 연하의 예비 신랑이 뭔 복이야? 다른 사람에게 푹 빠져 있다는 거죠. 가! 저 시크한 표정, 저, 와, 섹시한 몸에, 와, 딱 내 스타일이네, 그냥, 어? 예비 신랑은 여자도 아닌 남자인 모델 배정남 씨에게 미쳐 있습니다. 아, 배정남.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들의 로망이었죠. 근데 좀 빠질만 해요. 오늘 내 옷이랑 무지 어떤노 보자, 어? 딱 내면 배정남 형님 같지 않나, 그제? 어? 지금 말이야, 이 표정, 어? 이 표정이 배정남 형님과 똑같지, 그제? 어? 놈의 배정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싹 다 배정남 코스프레하는 걸로 모자라서 이젠 하다하다 아 이대로는 내 부족한데 이거 자기야 내 좀 도와둬 뭐래? 그 배정남 형님 있잖아 그 눈썹이 그 상처 있다 이거 어? 이 칼로 있다가 어? 여기 어? 이 상처 좀 내줘 어? 어? 이 상처 좀 내줘 어? 가짜 배정남과 결혼할까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두 분은 뭘 모델 있어요? 프리스틴은 다 소녀시대 선생님이에요. 소녀시대. 나는 박둘섭 씨 몸매인데. 스타일이 너무 좋죠. 얼굴은 아니고요. 아, 이 몸에 그 얼굴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볼까요? 한번 모자이크 해줘봐요. 이렇게 하면 기술 좋잖아요. 합성이죠, 합성. 남편 때문에 고민인 예비 신부입니다. 자, 나와주세요. 그 정도면은 중증인데 그래도 결혼하 하시고 싶으셔서 날짜 그러니까 잡으신 고민이라. 거예요? 그렇죠. 그 최후의 보러 나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어렵게 허락받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제가 지금
저희 신랑 양택기랑 결혼하는 건지 가짜 배정남이랑 결혼하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그게 되게 심한 상황인가 봐요, 지금 빠져있는 네. 게. 배정남 씨가는 뭐 액세서리, 머리 스타일, 옷 이런 거는 기본으로 따라하고 배정남 씨가 키우는 강아지. 걔도 똑같이 키워요? 그걸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강아지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싫어하면 다 못 살죠. 그걸 너무 키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못 빠져. 어떻게 됐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배정남 씨가 나온지도 몰랐거든요. 나를 이렇게 쳐요. 자기 나온다고? 뭐라고? 저 병이구나 지금 많이. 심한 상황. 진짜 본인이라고 믿나 봐요. 그냥 배정남 씨가 이렇게 운전하고 온 거예요? 그냥 팔 걸치고. 네. 거기다가 따라. 웨딩 촬영을 가면 솔직히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무슨 주인공이냐. 작가님한테 미리 얘기해가지고 저 단독샷 찍어달라고. 와, 저랑 개인 화보집이네. 그렇죠. 인생사진 찍어달라고. 아니 사실 그 배정남 씨 수영복 사진 저도 알거든요. 멋있잖아요. 굉장히 짧고 부각되게 사진 찍는데. 저기 주먹을 찍어야 돼. 주먹을 찍어야 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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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몸매까지 배정남 씨도. 아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진짜 그 정남이가 배정남 씨가 상처가 있거든요. 살짝 물려달라고. 야 그걸 똑같이. 근데 그게 또 거친 느낌 들죠. 아 그 남성미 넘치다 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다가 몇 번 실패하니까 저한테 해달라고 몇 번 시도했어요? 시도를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난 이건 진짜 못하겠다. 그랬더니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눈썹을 다 밀어버리려고 했거든요. 눈썹을 다 밀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어머! 성질이 좀 있으시구나. 우리가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신부를 여기까지 나오게 만든 양태기 씨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어나주세요. 뒤로 한번 돌아와 주시고, 예, 오. 아, 돌 때도 그냥 안 도네. 주시고, 예, 오. 아, 돌 때도 그냥 안 도네. 모자가 정말 많이 쓰거든요. 배경감 씨도? 네,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말까지 거의 다 따르죠. 똑같이 양말까지 벗어봐요. 진짜. 아, 그냥 벗은 위주로. 근데 언제부터 왜 배경남 씨를 그렇게 따라하시는지. 17살 때부터 지금 제가 30살인데 패션쇼에 나왔을 때 그때 네. 몸보고 너무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따라하게. 17살 때부터? 네. 진짜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라 눈썹 정말 그 똑같이 상처를 내고 싶었어요? 그것마저 간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초 같은 느낌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런데 일부러까지 그렇게 상처 내는 건 아니죠. 야, 일부러 좀 그건 따라하려고 막 이렇게 집에서 연습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래요? 연습 많이 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친구가 도와줘. 예. 뭐 몰래 보통 이제 괜히 괜한 친구가 지금 괜히 친구가 옆에 있다가 형님이 보통 이제 영화에 나오면 경호원이나 운전 기사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대사는 좀 짧습니다. 뭐 기사 역할 시키는 거나 아니면 경찰 역할로. 뭘 저렇게 진지하게. 야. 대기사 가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실동! 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비슷하게 아니, 이거를 계속 연습한다고요? 예. 이게 여기에도 발성이 들어가고 복지고흡이 같이 들어가고 아, 어떤 발성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약간 콧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빛. 이 눈 시선 처리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손은 되게 어색했죠? 이 손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닥터 스트레인지인 줄 알았는데. 되게 어색했죠, 그죠? 이게 되게 운동하시는 거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배경남 씨 따라하는 사진들 몇 장 저희가 준비해놓은 거죠.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와우. 이쪽. 왼쪽은 배경남. 오른쪽은. 야, 저렇게까지. 야. 연습이다. 이번에 나와 있는 뭐 잡지나 이런 걸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그게. 눈썹이 약간 옅고. 왼쪽이 배정남 씨. 배정남 씨. 오른쪽이. 네. 네. 어머,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느낌이 사기는 그죠? 아니,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가지고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자랑하러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따라하기 위해서 한 달 만에 10kg나 15kg를 감량할 때가 있어요. 가면 먹질 않아요. 근데 저보고
먹는 모습만 봐도 괜찮으니까 맛있게 먹으래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요. 그럼 화를 내요. 아니 사람을 앞에다 두고 왜 혼자 이렇게 먹을 수가 있냐. 먹다가 저도 찰 것 같거든요. 그렇지. 먹을 때는 안 건드리는데. 배정남 형님 모델처럼 그런 거를 뽐내고 싶어. 때문에 한번 제가 다이어트를 해봤고 스포츠 모델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또 얼떨결에 1등을 했어요. 또 여러 번 1등도 하고 야구 모델까지 갔어요. 근데 약간 그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 계속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오죠. 지금 찌어 있는 상황입니까? 마른 상황입니까? 약간 비시즌입니다. 비시즌. 배정남 씨를 사랑하면 그 패턴을 1년 내내 따라해야지. 근데 그분 진짜 대단. 이렇게 신이거든요. 저한테. 신이. 그래도 저는 365일 복근은 갖고 있습니다. 배는 있단 말이죠. 네. 예, 그 좀 무대로 나오셔갖고 배정남 씨 예, 뭐 포즈나 이런 거 좀 볼게요. 너무 좋네. 아유, 어디 봐야 돼? 앞에 보고 앞에 보. 네. 약간 눈빛 좀 배정남 씨. 자, 포즈 모대 1등. 어, 엉덩이가. 1등. 어, 엉덩이가. 와우, 이 저기. 와우, 이 저기야, 멋져. 맞았어요. 좋다. 멋있어요. 저는 사실 얼굴 딱 보는데 네. 근육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비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힙라인이 네.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저희는 뒤에서 봤거든요.